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평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드. 이 카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데요. 하지만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강진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뭐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세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 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네. 보통 가맹점에서는 카드 회사에서는 보통 가맹점에 평균 2%에서 뭐 많게는 4.5%까지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맹점에서는 카드료 수수료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편 이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요. 네. 카드 회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서는 수수료가 1%만 내려가더라도 네. 영업상 상당한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카드 수수료가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런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통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상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어떤 경우는 한 달, 많게는 뭐 10개월 또는 뭐 36개월까지 분할해서 변제하는 이런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카드 가맹점으로서는 재화를 팔긴 했는데 바로 그 재화를 판 대금을 본인이 받지 못하고 3일 또는 뭐 5일 후에야 카드 회사로부터 비로소 그 대금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카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대금 액수도 원래 자신이 팔았던 대금이 아니고 네. 카드 수수료가 공제된 그런 대금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카드 소비자입니다. 물론 카드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이 증대된다는 이런 이익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궁극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은 카드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카드 가맹점에서는 카드 매출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이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부득불 가맹점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좀 적정하게 분담해서 부담하는 구조가 옳지 않느냐 이런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최근에 지금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에도 부가세라는 부분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카드 회사에서는 매출이 아닌 부가세, 즉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부가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도 아닌 부가세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네. 지금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생겨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매출 중 공급가, 실질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대해서는 결코 카드 수수료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가맹점으로서는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국가에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한 부가세를 자신의 돈으로 채워서 국가에 또 납부해야 될 이런 이중의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가맹점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카드 회사에게 부당하게 징수당한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고요. 네. 그 기간은 5년 내지 10년 기간에 대한 부가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소송의 주된 목적은 저희 나라 카드 수수료는 유럽이나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카드 수수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카드를 편리하게만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